소멸 위기를 맞은 해녀 문화를 전승하자는 취지로 경북도가 해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경북도가 어촌의 고령화와 해녀 어업 문화의 전승 단절로 소멸 위기에 처한 해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활용한 어촌 마케팅을 강화하고자 내년부터 4년간 53억 원을 투입해 경상북도 해녀 프로젝트를 시범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경북의 해녀 수는 2018년 기준 1,585명으로 제주도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내륙 시 도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수를 자랑합니다. 실제 포항 1,129명, 경주 191명, 영덕 189명, 울진 66명, 울릉 10명이 실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령화와 해녀 어업인 감소로 해녀 어업과 해녀 문화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데다 잠수 어업인 진료비 지원이나 공동작업장 지원 이외에는 해녀 어업을 육성하고 보존할 수 있는 사업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경북도는 미래 환동의 시대를 선도할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경북 해녀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경상북도 해녀 어업 보존 및 육성 계획을 수립해 경북형 해녀 어업 문화 전승 및 보존을 통한 지속 가능한 어촌마을 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3대 핵심 전략 10대 추진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3대 핵심 전략 중 경북 해녀상 확립 분야에서는 경북 해녀증 발급, 해녀 아카이브 구축 및 해녀 기록화 사업, 해녀 학술 조명 및 해녀데이 지정 등의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해녀 어업 활동 지원 분야에서는 해녀 휴게실 확충 및 해녀 진료비 지급, 해녀 마을 박물관 조성, IoT 활용, 해녀 어업 안전장비 지원, 마을 어장 연계 수산물 복합 유통센터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또 해녀 연계 어촌 마케팅 분야에서는 해녀 키친스쿨 및 해녀 요리 레시피 개발, 해녀와 청년 콘텐츠 개발, 해녀 CI 제작 및 문화상품 개발 등을 추진합니다. 우선 내년에는 해녀증 발급과 해녀데이 개최를 통해 경북 해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해녀가 직접 채취한 해산물로 만든 요리를 함께 만들고 조리법도 공유할 수 있는 해녀 키친 운영, 해녀 요리도 언제 어디서나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해녀 요리 레시피도 발간합니다. 한편 지난 23일 포항공대 경북 시그랜트 센터에서는 IoT 기반 해녀 어업 안전장비 스마트 태학과 해녀용 스마트 시계를 개발한 바 있으며 도는 내년부터 지역 해녀 어업에 점차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북신문TV 임채환이었습니다.